자, 네 번째, 우리 3차,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산업혁명을 특징 짓는 그 전자하고 IT 기술이죠. 그래서, 한 69년 이때를 기도로 잡고요. 4차 산업혁명은 아직 정의가 잘안 됩니다만은 AI하고 빅데이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두 가지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있는 혁명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이 클라우스 슈왑에 의해서 나오면서 아주 센세이셔널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역시 지금까지 있었던 산업혁명의 연속이고 그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기기관의 발명, 그 전기와 컨베어 벨트의 확산, 그다음에 IT 그리고 그 IT 중에서도 이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다른 기술과 융합하는 이런 쪽으로 더큰 변화를 가져온다 이런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던 그 19세기, 18세기서부터 시작한 1차 산업혁명, 1870년 그 19세기 말에서 시작한 컨베이어벨트로부터 20세기 초까지. 그리고 69년에 뭐 이렇게 지금의 자동화에 대한 IT 기술이 시작돼서 70년대까지 그다음에 뭐 70년대서부터 이 소프트웨어 IT에 의한 기술을 근데 제가 이제 강의 시작 전에 제너럴 퍼포즈 테크놀로지 얘기를 했는데 우리 뭐 인력사사 보면 불이 첫 번째 있었고요. 그다음에 농작물이나 가축이 두 번째 제너럴 퍼포즈로 다양하게 쓰였다는 거고 세 번째가 이제 전기, 그다음에 IT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너럴 퍼포즈고 그 인력사상 여러 군데서 핫스팟이 있어 왔죠. 그래서 보면 일본의 전성기는 1990년대 80년대, 90년대인데 이때 세계적인 혁신의 대부분을 일본이 만들어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일본의 3대 발명품이 뭐냐, 현재 우리의 모습을 가장 많이 바꾸는 3대 발명품이 뭐냐 그랬을 때 이제 워크맨의 음악을 개인화한 기술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뭡니다. 사람들이 엔터테인먼트 사회를 너무 바꿨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인스턴트 라면이 또 많은 사람들의 식문화를 바꿨고,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다 MSG 중독자가 돼 있는 정도로 라면을 많이 소비하는 사회입니다. 뭐 1인당 1년에 한 90봉 정도를 소비하는 거로 돼 있으니까 라면으로 한 달을 먹고 산다.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현재는 실리콘밸리와 여러 지역에서 IT, 테크놀로지, 특히 우리가 이제 요번에 비즈니스 데이터 커뮤니케이션이니까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비즈니스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술을 위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수많은 혁신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제가 애리조나에서 교수할 때 동료 교수가 미국에서 이노베이션을 가리키는데 몇년 전에 제가 학장할 때 컨퍼런스에 갔더니 슬라이드를 보여주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 지금 혁신이 다 여러 군데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실리콘밸리가 있고 미국의 보스턴 지역에 이렇게 있고 또그 로우텍에 값싼 걸 만들어내는 건 인도하고 미중국에서 어마어마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스라엘이 창업 국가에서 만들어지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노키아가 망하기 전이어가지고요. 노르딕 컨트리도 많은 걸 만들어냈고 그 중에 이제 한국도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는 핫스팟이다. 이제 대부분 이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LG전자의 스마트 전자 기술 그리고 현대자동차 이런 것들이 외국인들이 볼때 우리나라가 상당히 혁신적인 국가의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제 뭐, 우선 이, 여러분 보기에도 너무 이상합니다만, 맨 위에 게 1944년에 IBM이 만들었던 컴퓨터고요. 아, 그 위에 뭐, 이렇게 미니 컴퓨터에서 퍼스널 컴퓨터로 해서 스마트 기술까지 쭉 해서 그 옛날에 IT가 어마어마하게 비쌌었거든요. 예, 그래서 미스치 가격으로 하면 이 IBM이 첫 번, 번 만들었던 같은 경우에는 1미프스치의 컴퓨팅을 살려면, 그 CPU 능력을 살려면 미국의 평균 노동자들이 73만 2,681 생애, 그러니까 73만 번 이상을 다시 태어나서 그간의 노동 임금을 다 합쳐야 1미프스치의 컴퓨팅 파워를 살 수가 있는데요. 요즘은 그건 이제 5분의 노동력 대가 아니라도 살수 있을 만큼,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90년대 슈퍼컴퓨터보다 몇 배의 CPU 성능을 가진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여기 가격이 보면 전기 가격은 지금 완만하게 떨어지고 있는 반면에 이게 컴퓨터 IT 가격이고요. 요거는 일반 기계 가격입니다. 그래서 IT 관련 가격, 요거는 이제 자동차 모터 가격이건데요. 예, 컴퓨터 가격이 얼마나 심하게 떨어진가를 볼수 있고요. 이두 개의 전기가 새로 나왔을 때, 그다음에 IT가 나왔을 때, 이 특허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냐 하는 걸 보면, 최근에 이 디지털 기술이 새로운 이노베이션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는 샘물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왜 상위 1%하고 나머지하고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슈퍼 리치한 빌리오네어가 많이 태어나는가를 가지고 그거는 그만큼 글로벌하게 장악하는 플랫폼에 글로벌 시장에서 몇십억 명이 쓰는 그런 기술들이 디지털 혁신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부가 그렇게 빨리 증가한다는 걸 봐서 IT가 이노베이션을 만들어내는 데서는 가장 혁신적인 기술이라는 걸볼 수가 있고요. 제가 인터넷에 보면 2007년에 나온 아이폰의 부품을 쪼개가지고 이걸 만약에 91년에 그때 IT 부품 가격으로 만들면 얼마가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2007년, 7년에 최초에 나왔던 아이폰이 약 356만 불의 부품 가격이 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아이폰 7은 만약에 이걸 2091년에 만들었으면 1266만 불이고요. 제가 같은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갤럭시 노트 9, 제가 지난해까지 쓰던 걸 계산해 보면 무려 5,980만 불로 약 700억의 원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CPU하고 통신 모듈하고 메모리만 계산한 거예요. 그 당시에 뭐 터치 스크린도 없었고 수많은 앱도 없었고 카메라 가격 같은 거다 무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가가 이렇게 되면 1,000억 이상에 팔아야 되겠죠. 그러면 전 세계에 팔수 있는 기계는 살수 있는 거는 대기업밖에 없죠. 그래서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포드 자동차가 모델 T를 만들어서 그 이전에 3,000불에 팔던 거를 600불에 이렇게 팔모로서 이 귀족들만 쓰던 상품을 대중상품으로 만든 것처럼 왜 삼성전자가 지금 그렇게 주가가 높고 훌륭한 기업이 됐냐면 그 1,000억, 몇십억, 몇백억짜리 상품은 IBM이 소수의 기업한테만 팔수 있었던 것을 모양을 작고 작게 만들어서 온 세계 인구가 쓸수 있는 대중화를 이뤘기 때문에 개당 가격은 작지만 파는 게 1년에 2억 5천 개를 파니까 그런 큰 기업이 생겨지는 거고 거꾸로 지금 이 데이터는 IT의 가격이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가를 보여주는 그래프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통신 기술 또는 IT 기술에 주목하는 것은 IT 기술은 옛날에는 물리적인 비즈니스의 서포팅 기능이었는데 지금은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고 생각하면요.
물질과 정보와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 가만히 보시면요. 그런데 이게 물질과 에너지를 이제 정보가 컨트롤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물질과 에너지의 보조, 그걸 생산을 보조하는 기능에서 물질과 에너지를 기획하고 컨트롤하고 드라이빙하는 포스가 인포메이션이 되어봤다. 여러분, 카카오 택시가 뭐예요? 택시를 부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보가 바로 택시를 움직이게 만들고 갈 곳을 정해주고 승객 태울 때를 정해주고 이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됨으로써 이 물질적인 세계의 흐름을 빨리하게 하고 그거의 정보 비대칭을 줄여주게 되고 오늘날 여러분이 위험하지 않게 제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게 지금 지식 서비스 산업을 유통시키고 있는 거죠. 그 옛날 같으면 저 앞에 지금 다 앉아 계셔야 되는데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인포메이션이 바로 오토, 인포메이션이 물리적인 월드의 경제를 지배하는 오토 경제로 바뀌고 있다는 거고요. IT는 옛날에 이제 정보 서비스라고 해서 기업에서 보면 프로세스 관리, 전자상거래로 됐다가 개인이 주도하는 소셜 네트워크가 됐다가 이제는 모든 기계들을 연결하는 기계가 연결의 주체가 되는 IoT 시대로 이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쪽으로 바뀌었고 그것은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죠. 그래서 90년대 뭐 많이 보시는 거죠. 사람들은 콘서트에서 댄스 했었는데 요즘은 전부 촬영하고 있느라고 댄스도 할줄 모르고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럼 왜저 촬영을 하냐?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가 거기서 춤추는 것보다도 SNS에다가 나 여기 왔다라고 자랑하는 게더 중요한 세상이 돼버렸기 때문일지도 모르죠. 미국이 60년대서부터 TV 채널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보여주는 거고요. 지금 유튜브 방송을 방송 채널이라고 본다 그러면 이젠 채널을 세는 게 불가능한 세상이 됐고요. 채널 없는 세상이 됐죠. 미국에나 외국에 가서 TV를 켜자마자 나오는 첫 화면은 아마존, 넷플릭스, 애플, 구글이지, 무슨 ABC, NBC 이런 게 아니죠. 그래서 넷플릭스에 들어가면 전 세계 어떤 채널을 골라서 쓸수 있고, 아마존이나 디즈니 마찬가지죠. 그래서 유튜브까지 생각하면 이젠 1인 채널 시대가 나와서 채널을 세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다양한 채널이 됐고요. 그에 따라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이 니콜라스 카라고 하는 분은 늘 IT가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는 IT가 세상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 이런 부정적인 면에서 많이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더 셜로우스라고 해서 하나를 깊게 생각할 수 없게 만들고 계속 카톡 이렇게 되는 거죠. 저만 해도 페이스북에다 올려놓은 거에 사람들이 좋아요 눌른 날을 계속 들여다보게 만들어서 중독이 되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얕게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게 자신이 많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착각을 해서 생산자들한테 생산하는 전문가들한테 아무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도전을 하게 돼서 SNS에서 보면 뭐다 본인이 기자고 본인이 교수고 본인이 작가고 뭐 이런 것처럼 느껴나고 있죠. 이 여러분, 저 과유불급이라는 우리 말 많이 씁니다. 근데 여러분, 저 이재용 부회장처럼 돈이 많은 게 좋을까요? 서울역의 노숙자처럼 빈곤한 게 좋을까요? 다 돈이 많은 게 좋을 거라고 했는데 왜 과유불급이라 그러냐? 이게 설명이 잘안 되잖아요. 돈이 너무 많아서면 뭐 불편한가요? 불편한 사람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심리학적으로 서양에도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Surplus is always more dangerous than scarcity. 그래서 잉여는 빈곤보다 훨씬 위험하다. 이게 심리학적으로 뭐냐면요. 너무 과한 이게 대표적인 예가 버페 레스토랑이에요. 건강을 생각하면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거기 가면 음식이 많으니까
그 음식을 보면 먹고 싶다라고 하는 게 우리 본능에 있거든요. 근데 본능을 억누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부족한 건 노력해서 채우면 되는데 너무 많은 유혹을 참는 거는 사람들이 대부분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본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잉여가 더 위험하다 하는 건데, 지금 디지털 자극이 우리한테 너무 많은 것을 와서 우리가 깊게 생각하고 크리에이티브한 걸 못하고 너무 많은 디스트랙션을 받고 있다. 이 놀라운 실험인데요. 이게 스마트폰이 우리의 인지 능력을 얼마나 방해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 워킹 메모리 캐퍼시티는 우리가 일을 할때 기억을 빨리 해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뇌에 그 기억을 빨리 해서 빨리 일을 할수 있게 하는 능력이고, 그다음에 플루드 인텔리전스는 집중력입니다. 집중력인데 이렇게 실험을 해요. 일을 하시면서 책상 위에다가 스마트볼 두는 거 하고요. 옆에 핸드백이나 백팩 속에다 스마트폰을 거하고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다 놓고 일을 하는 경우를 보시면 이 능력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실험을 해보면 이게 기억력이고요. 이게 집중력인데 얼마나 스마트폰을 지금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옆에다 이렇게 놓고 있는 건데 스마트폰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두뇌의 인지 능력이 큰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무의식 중에 스마트폰에 계속 의식이 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뇌가 멀티태스킹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집중해서 일하려면 폰 없는 환경에서 일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런 것들은 여러 군데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캠퍼스 커플 중에 이 문자를 얼마나 많이 보내는 커플하고 보내는 빈도수하고 이 커플이 유지되는 기간을 보면 반비례한다고 그러네요. 그 문자를 많이 보낼수록 사실은 일찍 깨진다는 거죠. 그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우리 인간은 하이텍만큼 하이터치도 갈망하는 동물이라는 거죠. 우리 애는 스킨십을 통해서 사랑을 확인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 버추얼 인터랙션은 진짜 인터랙션이 아니라는 거죠. 허그하고 이렇게 악수하고 이런 걸 대체하지는 않는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문자 같은 버추얼 인터랙션이 리얼 인터랙션에 갖는 소셜 큐, 그러니까 감정적인 면이나 표정으로부터 찾아내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똑같은 것들을 유머스럽게 했는데 빈정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 오해를 많이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연애를 잘 하시려면 자주 만나야지. 사랑은 페이스 투 페이스로 하는 거고 하트 투 하트로 하는 거지 페이스북 투 페이스북이 아니다. 이런 것도 재미난 실험이고 어릴 때부터 온라인 게임 많이 하고 이런 친구들이 우울증이나 이런 보시면은 우울증이 두배 늘어나고 뭐 왼쪽 오른쪽 하고 인터넷 중독자는 우뇌가 덜 발달한다는 기억력이 적은지 집중력이 떨어진다든지 하이퍼 액티브 해가지고 그런 정신질환적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특히 사회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이 댓글이 악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긍정 심리학에서 부모 자식 간에 또는 조직들이 성과를 많이 내는 조직의 언어를 분석해 보면, 5대 1의 빈도로 긍정적인 언어와 부정적인 언어가 섞어 쓰일 때 최대로 효과가 좋다, 퍼포먼스 잘 낸다 하는 것이 이제 로사다 비율인데, 우리 인터넷은 선플 하나에 악플이 4배가 되는 이상한 공격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과연 인터넷이 우리의 사회에 신뢰를 쌓아가고 있는 거냐, 무너뜨리고 있는 거냐, 우리 두뇌를
우울한 두뇌로 만드는 거냐, 행복한 두뇌로 만드는 거냐 하는 거를 보면, 이 아까 이런 연구들은 이미 우리가 인터넷으로부터 많은 디지털 자극을 받으면 두뇌 회로 자체가 바뀌어서 그 기억력 저하라든지 우울증이 더 온다든지 하이퍼액티브해지는 ADHD 같은 게 늘어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그래서 그거를 그 아이브레인이라고 하는 책이 인터넷 때문에 인간의 브레인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이런 신체적 변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가 너무 많은 거, 이런 것들이 사회의 부정심리를 확산하고 이런 거에 대한 경고가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걷는가 이거를 이제 조사하는 페이스 오브 라이프라고 하는 단체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보면요, 한 1m 60cm의 거리를 6피트를 얼마나 빨리 걷는가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10년 전보다 10년 사이에 우리 걸음 속도가 10%에서 30% 빨라지고 있다. 이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을 때는 저녁 낮에는 올라와 뭐저 오후에 보지, 뭐, 이렇게, 그런 시간으로, 시간 개념이 애매했다가, 우리는 지금 초분단위로, 뛰어다녀야 되고, 헉헉 사는 삶을 되니까, 저절로 발걸음도 빨라져서, 대도시일수록 빨리 걷어서, 전 세계에서 제일 빨리 걷는 사람들, 도시가, 싱가포르고, 여기 서울은 없는데요. 전에 SBS가 이거 똑같은 실험을 했는데, 우리나라 서울 사람들의 보폭 속도는 여기 파리로 열거되어 있는 뉴요커들하고 거의 같은 속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도시가 빨리 걷고, 이제 도시화가 급격진했던 광동과 같은 상하이나 이런 그 중국 도시들은 30% 이상 속도가 빨라져서 이 IT 시대에 우리가 다 바쁘고, 상당히 긴장하면서 살고 있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러분, 이게 가만히 보면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회사는 어떤 회사냐 보면 물건을 만들지 않고 디지털 플랫폼을 가지고 정보를 모으고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거고, 그걸 시장을 통해서 돈 벌다기보다는 자기의 플랫폼 네트워크 속에서 돈을 벌고, 그래서 전에부터 자본력이 중요한 것 같지도 않고, 레이버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새로운 유형의 기업들이 나타나서 그 옛날에 굴뚝과 벽돌의 산업 모형화보다 더 빨리 성장하면서 세상을 지배자가 돼서 전 세계 상위 그룹의 다 IT 플랫폼 회사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으로 디지털 경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이 산업별로 이 디지털화가 빨리 가는 산업하고 늦게 가는 산업이 양극화가 됐었는데, 디지털이 영향이 적은 쪽이 사람 중심으로 노동력 중심의 서비스업하고 큰 중장비가 들어가는 산업들이 IT에서 영향이 적고, IT를 많이 쓰는 산업은 미디어, ICT, 전문가, 금융, 뭐 유통 이런 거였는데, 갑자기 공유경제 업체 들어와서 택시 대신 카카오, 뭐 요새 타다, 호텔 대신 에어비앤비, 벤처 캐피탈 회사 대신 킥스타터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하고, 은행에서 돈 빌리지 말고 P2P로 돈 빌려주고, 이런 플랫폼 공유 경제 플랫폼 사업이 들어오고, 저쪽에는 기계 속에다 전부 소프트웨어하고 인공지능 집어넣어 가지고 기계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쪽으로 해서 구글이 자동차 만든다 그러고, 우버도 자율장전 자동차 회사라고 그러고, 뭐 이러면서 지금 세상을 뒤집고 있는 거. 그래서 그런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때문에 미래를 지배할 것 같은 유니콘 기업이 막 우후죽순처럼 보시면 2014년서부터 커져서 어마어마한 유니콘 기업들이 만들어지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이게 좀 오래돼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유니콘 기업 개수로 한 10개가 넘어서 11개가 돼서 5위 나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보다도 우리가 더 많은 수의 유니콘 기업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보시면 이게 2000년에 벤처 투자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없다가 2013년서부터 늘어나서 지금 2019년에는 지금 전체 벤처 캐피탈 투자가 2000년보다를 능가하는 쪽으로 높아져서 제2의 벤처 투자 붐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하얀 게 전체 금액 중에 파란색이 ICT에 투자되는 금액인데 그 비율을 보면 닷컴 때나 지금이나 전체 투자 금액의 70%가 ICT 쪽에 투자돼서 디지털 테크놀로지, 네트워킹 테크놀로지, 통신, 정보 통신 기술이 앞으로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핵심 기술이라고 하는 데서는 닷컴 때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다. 우리는 그 정부가 자꾸 착각을 하는 게 아무 때나 벤처 투자를 정부가 지원하면 세상이 잘 창업이 잘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에도 보면 2000년 꺼지고 나서 계속 가뭄이었다가 최근에 일어나는 것은 이런 그 벤처 투자, 혁신형 벤처 투자는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했던 제너럴 퍼포스 테크놀로지가 나왔을 때그 기회를 먼저 본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 거지 아무 때나 성공할 수 없다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벤처 캐피탈 투자가 무지 늘어나고 있고 지금까지 많이 최근에 2013년에서 많이 받았던 투자 영역은 공유경제, AI 빅데이터, 사이버 시큐리티, 전자상거래, 핀, 그다음에 잠시 2017, 18년에 블록체인 이런 기술들이 메이저 투자 대상의 기술이었으니까 그중에서도 AI하고 빅데이터가 가장 주목받고 있는 영역이고요. 우리 사회가 재벌이 지배해서 새로운 혁신이 안 일어나고 새로운 대기업이 못 일어나고 부자가 못 된다 그래서 세습 자본주의라고 그러는 인식이 되게 강해요. 재벌들을 욕한. 그래서 뭐몇년 전에 그 포브스지에서 나오는 부자 숫자를 따져봤더니 대부분 한국은 상속 대부자고 신흥 부자는 없어서 그 신흥 자수성가형 억만장자의 비율이 인도보다 낮아서 카스트 제도인 인도보다 낮다 뭐 이러면서 막 우리나라를 비하하고 이게 헬조선의 이유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에 맞지 않아요.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잘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IT 강국이고 정보통신에 의해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건지를 모르. 최근 데이터를 보면요, 우리나라가 GDP 대비 그나라의 GDP 대비 벤처캐피탈 투자 순위로 OECD 국가 중에서 이스라엘, 미국, 캐나다, 다음에 한국이고요. 2010년서부터 17년, 16년, 17년 사이에 성장률로 봐도 미국, 이스라엘, 아일랜드, 캐나다 뭐 이렇게 요거는 지금 그 평균인데 평균은 우리가 작아요. 제가 되게 작게 하는데 성장 순으로 봐도 3, 4위에 속하는 정도고요. 인구 100만 명당 자수성가형 성공하는 그 혁신 성공 혁신 창업가를 배출하는 빈도를 보면 옛날 그 2010년만 해도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바닥에 있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의 혁신 창업가 숫자를 따지면 OECD 국가 중에 상위에 속할 정도로 많은 숫자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 매년 포브스지가 그 나라의 제일 부자 빌리오네요. 억만장자 숫자를 배출하는데요. 보면 그 2006년에 82%가 상속된 재벌의 2세들이고요. 18%만 자수성가했는데 2016년에 가면 40%가 자수성가고요. 2020년에 2019년 기준으로 발표한 거에 보면 50% 이상이 자수성가입니다. 여러분 여기 테크 영역에 넥슨, 스마일 게이트, 카카오, 넷마블, 네이버, 옐로 모바일, 쿠팡, 네이버, 퓨얼비스, 블루홀스, NC소프트 이 창업자들이 다 지난 한 20년 닷컴 버블 때 투자한 빌리오네어들이고 이 밖에도 우리나라에서 화장품 산업, 그다음에 셀트리온과 같은 바이오 산업에서 새로운 부자들이 많이 나와서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가 의외로 창업이 높고 그리고 그 국제적인 창업 활동의 지수들이나 평가 그리고
국가가 이노베이션을 얼마나 이노베이션 지향적인가를 보면 우리 사회에서는 잘 인정을 안 하고 맨날 미국 얘기하고 이스라엘 얘기하는데 사실은 블룸버그가 매년 Most Innovative Country 하는데 2020년, 금년에는 우리가 2등으로 독일 다음으로 떨어졌는데 그 이전 6년 연속 한국이 1등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상당히 많은 새로운 창업 부호자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사회라는 것도 우리 정보통신기술 ICT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거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산업이 막 변하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디지털화가 많이 됐던 게 항공권, 영화, 음악, 뉴스 이런 거죠. 그래서 보시면 그 디지털 유통이 시작되고 한 10년 지나고 나면 오프라인이 매출의 거의 44% 이상을 디지털 유통한테 뺏기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오프라인 회사들이 망하고 새로운 디지털 유통으로 많이 변하고 있죠. 지금 여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디지털 유통이 많이 일어났던 거와 더불어 지금 보시면 새로운 부호가 닷컴 이후로 매번 기존에 연결하지 않았던 첫 번에는 서치 포탈, 검색 엔진 포탈이 대기업으로 됐었고,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가지네, SNS 플랫폼, 그 다음에 메신저 포탈, 그 다음에 공유경제 포탈, 이런 전에 없던 새로운 연결했던 회사들이 순간적인 거대 기업으로 마구 탄생하고 있는 그런 건데, 다 이런 것들은 전과 달리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개인들의 거래를 직접 연결해 주는, 이런, 전하고 전혀 다른 유형의 글로벌 플랫폼 회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뭔가는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지금, 슈퍼 커넥티비티에 의하고, 이 IT 중에서도 인공지능 때문에, 상당히 지금까지 IT하고는 달리 더 광범위한 일을 소프트웨어가 대신할 수가 있다. 인간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능이고, 그래서 디지털화하고 또이 유전자 기술, 바이오 기술화하고 그다음에 물리적인 세계가 다 묶여가지고 이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게 대표적이죠. 디지털 기술이 물리적인 세상하고 인테그레이션 되면서 자동차가 혼자 다니는. 그리고 유전자 기술에 의해서 지금 여러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걱정이 많지만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 바이러스가 나왔을 때그 DNA를 해석하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사스는 몇주 만에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게 어떤 바이러스고 DNA가 어떻게 돼 있다, 유전자가 어떻게 돼 있다는 거는 며칠 만에 해석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슈퍼컴퓨터하고 빅데이터하고 바이오 기술이 결합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백신이나 치료제가 전에보다 훨씬 우리는 지금 불안하지만 빨리 발명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4차 산업혁명을 인간의 우리 노동의 관점에서 보면 헌터게더라는 사람이 그냥 돌돌기 같은 연작물 썼던 거에다가 농경 시대에는 소, 말, 낙타 같은 짐승을 썼던 거고요. 산업혁명은 기계를 썼고 기계를 썼는데 지금 기계 중에 두뇌를 좋아지는 기계로 우리가 IT가 있었는데 이 근육을 도와주는 기계하고 두뇌를 도와주는 기계가 두 개가 결합돼 있던 거를 두뇌를 좋아지는 기술의 인공지능을 이 물리적인 기계 속에다 집어넣으면 이게 스마트 기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뇌를 좋아지는 기계와 육체를 도와주는 기계가 결합이 돼서 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 전에 기계하고 뭐가 다르냐를 보면 첫 번째는 기계 속에는 옛날에 에너지만 집어넣었으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두뇌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알고리즘하고 그 알고리즘이 점점 좋아지기 위해서 데이터가 계속 들어가야 되고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또 다시 가공을 해서 쓰는 그래서 기계 속에 들어가는 게 데이터, 알고리즘, 에너지 세 가지다. 근데 그 에너지도 이 스마트 기계는 들고 다니고 스스로 움직이는 게 많으니까 이 그리드의 전기, 우리가 컨베이어 벨트를 가져왔고 PC 혁명을 가져왔던 실내에 있는 전기는 쓸 수가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오프그리드에서 이 기계들을 계속 빨리 움직일 수가 있게 하느냐가, 그래서 새로운 에너지 기술, 고속 충전, 그다음에 에너지를 덜 쓰게 하는 거, 그다음에 이동성 있는 에너지, 그런 것들이 이 기술을 성숙하는 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2차 전지나 수소 전지 이런 것들이 주목을 받는 이유고, 반도체 같은 것들이 점점 작아지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스마트 기기에서 에너지를 적게 쓰려면 아주 작은, 작아지고 얇아지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 기술이 큰 진보가 없기 때문에 거꾸로 부품의 에너지를 덜 쓰고 열을 늘리는 게 되게 중요해서, 그런 경쟁을 지금 많이 하고, 그 에너지 쪽에서도, 우리가 1, 2차 산업혁명에서 석탄에서 기름으로 갔다 전기로 간게 얼마나 더 정밀한 기계를 만들 수 있는 승부가 난다는 반면에, 모빌리티가 있는, 포터빌리티가 있는 에너지가 들어가면 이 기계가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큰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가 인류 역사상 볼 수가 있고요. 기술이 바뀌면 일하는 방식이 바뀌고, 또 기술 바뀌어서 사업 모델이 바뀌고, 경제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이런 큰 캐스케이딩 하는 변화를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혁명이라고 보는 거고, 이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거의 상상을 불허하죠. 지금 나타난 것 중에, 우리가 과거에 불, 전기, 그리고 농산물, 이런 것들이 제너럴 퍼포즈 테크놀로지라고 그랬듯이,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 경제를 얼마나 광범위하게 바꾸고, 많은 사람이 쓰게 되고, 많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가를 가지고, 그세 가지 관점이, 제너럴 퍼포즈 테크놀로지라고 그랬기 때문에, 보시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캔디데이트가 있죠. AI가 그럴 거다.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가 그럴 거다. 그다음에 뭐 센서나 인텔리전 커넥티드 디바이스가 그럴 거다. 퀀텀 컴퓨팅이 그럴 거다. 뭐 새로운 재생 에너지가 그럴 거다. AR, VR이 그럴 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영역에서 과연 이게 광범위하게 쓰일 거냐? 시간이 가면서 계속 향상시킬 수 있는 거냐?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 낼 거냐? 그리고 이게 이전 거보다 근본적으로 다른 기술이냐? Fundamentally disruptive한 기술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뭐이 체크마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죠. 여기는 뭐 어떤 이 표를 만든 분이 자기는 이제 이건 yes yes예고 이건 난 판단을 못하고 이건 아니고 뭐 그래서 퀀텀 컴퓨팅은 그래서 GPT가 될수 없다라고 이 사람은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퀀텀 컴퓨팅도 하루가 다르게 바뀌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먼 미래는 모르고 2년에서 5년 안에 새로운 GPT가 나와서 웹이 그랬던 것처럼 웹이 닷컴을 일으켜서 전자상거래 시대를 만들었고 지금 여러분하고 제가 인터넷을 만들 수 있는 시대를 만들었던 변화만큼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GPT가 경제 전반의 새로운 혁신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될 건가를 판단해 보면 볼수 있고 여러분이 계속 주목해 봐야 되고 비즈니스가 어떻게 활용돼야 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한 가지 알수 있는 것은 전에보다 경제 속도가 이 통신 기술과 정보 통신 기술과 정보 기술하고 통신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경제를 빨리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새로 부상하고 망하는 기업도 속도도 어마어마 높아졌다. 그래서 60년대 미국의 S&P 500 기업한테 들어가면 이게 초우량 기업이죠. 그 안에 한 평균 62년 동안은 그 안에 우량 기업은 안 봤었는데 요즘은 14년 뭐 이하로 내려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0조짜리 기업이 되는데 10 빌리온 달러 기업이 되는데 얼마나 걸리냐? 80년대 나온 기업들은 한 30년이 돼야 10조짜리 기업이 됐는데 요즘에 루닷컴이라든지 스냅챗 같은 것들, 우버 같은 것들은 2년에서 5년 사이에 다 기업 밸류가 10조 이상으로 뛰는 그냥 탄생하자마자 10 빌리온 달러 기업이 되는 정도로 이게 세상의 흐름이 빨라졌고 이것들이 여러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큰 변화 속에는 살아남으려면 상당히 유연하고 스마트한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agility, agile organization 또는 전략적 agility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면 그 기업이 얼마나 agile 할수 있게끔 그럼 시스템을 어떻게 뒷받침을 해야 되느냐? 또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바꿔야 되고 인재 풀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를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얘기를 하게 되죠. 이게 참 재미난 이야기인데요. 저기 알렌 워트 뭐 워낙 유명한 우리 전기를 발명했던 양반이 우리 저 사격을 하려면 조준을 하고 준비된 발사, 그러니까 에임 레디 파이어가 맞는데 이저 관역이 뭔지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뭘 목표로 할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준비됐으면 싸고 맞는 놈을 관역으로 해라. 그래서 레디 파이어 에임으로 전략적 유연성을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가 엉뚱한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실 사례가 어떤 거냐면 이 아이폰이 나오니까 노키아하고 삼성전자가 똑같이 피처폰 1, 2기업이 된통 맞은 거죠. 그랬을 때 노키아는 자기 신비한 OS를 고쳐서 대응하겠다는 전략을 했고요. 삼성전자는 만들 수 있는 걸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윈도우 폰도 만들고 구글한테 붙어서 구글 폰도 만들고 타이젠 폰도 만들고 막 이상한 자기네 거좀 만들어가지고 욕도 많이 얻어먹었죠. 그래놓고 시장에서 안드로이드 폰이 선택되기니까 글로 밀었던 거죠. 이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할수 있는 거다 해가지고 레디 해가지고 파이 해보고 맞는 것 쪽으로 계속 밀었다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니다는 거고요. 같은 개념으로 예, 하버드 빈스리뷰에서 이 비제이 고빈드라 라잔이라고 하는 석학 교수가 이렇게 경영자는 시간 관념으로 보면 과거, 현재, 미래를 관리해야 되는데 왜 요즘 CEO가 그렇게 월급을 많이 받고 어려우냐를 얘기하는 건데요. 현재 핵심 사업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건다 누구나 이해하죠. 근데 미래에 뭐가 우리 먹거리인지에 대해서 실험적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놓고 실패하지만 과감한 실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옛날하고 많이 다른 거고 그거 잘못하면 잘리고 그러죠. 그렇지만 그 준비를 안 해가지고는 기업이 서스테너블 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 과감한 미래를 준비해 미국의 그 기업의 가버넌스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가버넌스가 어떻게 바뀌는 거냐 하면 그 창업자 CEO가 우리나라가 그렇게 욕을 했던 황제 경영을 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차등 의결권에 의해서 페이스북은 주크버그한테 70%의 의결권을 주는 게 차등 의결권. 그러면 자기가 십몇 퍼센트에 비해서 의결권은 80% 가까이 되니까 이사회도 필요 없고 주총도 필요 없이 과감하게 M&A를 할수 있고 투자 결정을 할수 있는 거죠. 구글도 바로 이 창업자 3명이 전체 의결권의 78%, 뭐80% 가까이 가지고 있고요. 베조스도 아마존의 그 거대 기업의 창업자가 전체 의결권을 70% 이상 가지고 있어서 완전한 황제 경영을 이해하는 거가 바로 이 변화되는 환경에 대한 과감한 의사결정을 하게 하는 거죠. 근데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 이 과거의 자기 승리의 공식을 빨리 잊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이 전략적 애질리티에서 되게 중요한 변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일본 사람들한테 왜 소니가 망했냐 그랬는데 노무라 경제연구소의 소장이 한국에 왔을 때 저랑 인터뷰를 했는데 식스시그마 때문에 망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놀라운 얘기잖아요. 우리 식스시그마 따라하려고 일본 따라하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일본이 아날로그 전자를 작고 튼튼하게 만들어서 5년 가도 고장 안 나는 물건을 만들어서 세계를 지배하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QA 부서가 가장 힘이 센 부서가 됐고 그게 신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는 디지털 전자 나올 때 여러분 뭐 지금 2년마다 1년마다 계속 바꾸고 새로운 기능 집어넣으면 막 버그가 생기는데도 막 내놓는데 반면에
일본 전자업계는 5년, 6년 테스트하다가 제트 한 번도 못 내놨다는 거죠. 아, 그게 그 과거의 승리 공식을 고집하고 아날로그 가전에서 디지털 가전을 넘어갔을 때 패러다임 전환을 적응하지 못한 결과라는 거죠. 반면에 한국 전자회사는 어떻게 했냐면 새로운 기술을 집어넣으면 좋은 기능을 집어넣으면 문제도 생기죠. 그 갤럭시 폴드 처음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고 노트 7에서 배터리 문제도 생기고 뭐 뜨거워지는 문제도 생기죠. 그런데 그거를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전자회사가 현장에 가면 바로 고쳐주는 AS망을 만듦으로써 기계를 완벽히 만들어서 늦게 내놓을 거냐, 빨리 내놓고 고장 문제가 있으면 업그레이드나 AS센터에서 바로 감독 경영에 맞게끔 고쳐주느냐 하는 것도 전략적 선택인데, 그렇듯이 어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성공했던 과거의 공식 벗어나기 힘든데, 이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할 때는 과거는 선택적으로 빨리 시간이 바뀌면 빨리 잊어버리고 현재 중에 핵심 역량 잘 관리하지만 미래에 대한 실험을 할수 있는 이세 가지를 다 잘하는 인지 능력이 크고 체력도 되고 전 세계 쫓아다니면서 조직을 그런 새로운 방향에 따라서 빨리빨리 바꿀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갖고 있는 CEO 캔디데이트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급여가 급격히 올라가고 기업의 그 스트래티직 애질리티가 왜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인들도 여러분도 이제 마찬가지고 여기 IT 경영 학생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다시 회사 다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하는 거는 태어나서 한 10살서부터 8살부터 학교 다녀가지고 20대 후반까지 학교 다니고 20대 후반에 취업해가지고 60대까지 일하고 리타이어하고 좀 편안한 삶을 살다 죽겠다 이런 거였는데 그 난리지의 수명이 짧아지니까 10년 전 공부, 20년 공부가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다시 자율적인 학습 능력이 없으면 시대에 뒤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수직적인 사고보다는 일하면서 학습하면서 즐길 줄 아는 이런 그 수직형 인생 모델에서 수평형 인생 모델로 바꾸지 않으면 이 빠른 세상에 살수 없다. 이게 이제 딕 바울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Three Walks of Life라고 하는 책이 우리의 삶의 모습도 4차 산업혁명에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주장하는 책입니다. 크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이제 수렵 생활에서 Agricultural Economy, Industrial Economy가 됐었는데 지금 Information Economy로 가고 있고 아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 자본과 노동을 결합해서 회사와 시장을 통해서 돈 버는 거를 인포메이션을 잘 모아가지고 자기 네트워크 플랫폼 속에 돈 버는 새로운 형태의 회사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 됐다. 제가 오늘 강의에 대한 배경이 됐던 레퍼런스들은 슬라이드에 함께 다시 제공할 때 여러분 봐주시면 되고요. 오늘 첫 수업, 그 테크놀로지가 인류를 어떻게 바꿨고 그 테크놀로지 중에서도 우리가 ICT, 비즈니스 데이터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로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인데, 그러면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의 백본이죠. 그래서 이 기술이 인류 역사에 갖는 중요성, 그리고 인터넷이 정말 전기 다음에 중요한 웹 기술, 인터넷 기술이 제너럴 퍼포스 테크놀로지로 세상을 다 뒤집어 놨는데, 또한 번에 새로운 연속적이면서도 또 진보, 그 혁명적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또는 그 어쩌면 네트워크 자체가 5G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능과 결합이 되면서 세상에 많은 것을 바뀔 거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강조하느라고 오늘은 제너럴 퍼포스 테크놀로지와 인류의 문명 간의 관계를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바로 이 ICT가 기업의 어떻게 변모시키고 기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생각을 여러분하고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